순천도, 종지리, 천지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요. 상제님은 후천가을에 사람이 따라야 할 천지의 변화 정신을 원시 반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원원, 시원시, 돌이킬판, 근본본. 원시 반본은 시원을 찾아 뿌리로 돌아간다, 근본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인데요. 가을바람이 불면 줄기와 가지 끝까지 올라갔던 생명의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초목이 열매를 맺죠.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 뿌리로 돌아갈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조상이 뿌리에 해당된다면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첫 출발은 뿌리인 조상을 바르게 모시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가을 개벽기에 인류가 돌아가야 할 원시 반본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십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가서 원시 반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묶어서 원시 반본이다. 봄에 싹트고 여름철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거둬서 시 알케미 매듭을 짓는데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가서 원시 반본을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 봄철에 콩을 심으면 가을철에 가서 도로 콩 알캥이를 여물지 않는가. 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지구년에서는 농부가 천지의 시간 질서에 적응을 하여 봄철이 되면 곡식, 씨 종자를 뿌리고 여름철에는 김을 매서 가꾸고 가을철에 천지에서 결실해주면 필요에 의해 추수를 한다. 이와 같이 우주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옥황상제님이 사람 농사지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 꼭 오시게 되어 있다. 해서 이제 하추 교역기의 결실철이 되어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다.